안녕하세요. 2022년 르꼬르동블루 QCA 바이아 에볼루션 수속 1위 호주 유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그루 대표 제리입니다. 1월 정말 바쁜 한 달이었네요. 2022년 12월 서울 부산 유학 이민 취업 세미나를 저희가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2023년 유학과 취업 그리고 이민 준비를 하고 계셔서 매일 밤새워서 일하고 연락드리고 영상 만들고 뭐 상담하고 신입생 교육하고 모임하고 정말 하루하루 시간 잘 써먹은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도 마무리를 한번 하고 2022년, 2023년 입학을 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어떤 요리 대학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요리 유학 시장이 달라질 수 있는지 새로운 정보는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그루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는 없죠. 다른 유학원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코로나 이후 호주 시드니 요리 유학 전문은 저희가 유일하기도 하고 전문성을 갖춘 특성화 유학원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을 수석했다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많은 유학생들이 찾아주셨고 실제로 호주 시드니 4대 메이저 대학인 르꼬르동블루 QCA 바야 에볼루션에서 대한민국 수석 1위를 한 유학원인 만큼 어느 정도의 신뢰도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기준으로 통계 자료를 알려드릴 테니까 2023년 호주로의 요리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뭐 르꼬르동블루를 제외하고 학교는 학비 기준과 셰프크루 자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르꼬르동블루는 여전히 인기가 많죠. 세계 3대 요리의 대학교라든지 한 걸출한 타이틀을 갖추고 있고 약 한 6,400만원의 비싼 학비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시설과 교육 수준과 교수님들의 이력이나 수업의 강도와 비교되는 엄청난 수준의 요리 수업들은 뭐 재정적 여유만 되신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리대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 자료를 많이 드렸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뭐 2년 3개월 과정 전체를 수속하시는 분들보다는 실습과 이론으로 나누어진 과정 중에서 우선 실습만을 수속하시고 이 실습 안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오신 다음에 나중에 이론은 본인의 결정으로 이어하시던가 학교를 옮기는가 하는 옵션을 두는 경우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 네, 상담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요리대학교 수석 중에서 약 20% 정도는 아직도 차지하고 있으십니다. 예전에는 이제 QTHC였고 이름이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르꼬르동블루를 제외하고 다른 사립대학교 중 1등급이고 사실 요리 수업 퀄리티는 정말 좋습니다. 일단 요리 과정 교수님의 이력도 일반 요리대학교 교수님과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미국 CIA 요리대학교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2, 3등급 요리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경력이 약간 조금 이제 모자라거나 아쉬운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현재 요리 유학 수속 학생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기는 정말로 여전합니다. 단 올해부터 25,000불에서 29,500불로 학비가 오른 만큼 2등급 요리대학교와 학비 차이가 조금씩 나기 시작해서 어떻게 유학생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예전에 QCA가 약 한 33,000불이었을 때에도 다른 학교와의 시설 차이나 뭐 교육 퀄리티 면에서 특출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과제 도움이나 그룹 활동 그리고 선후배들의 이제 네트워크가 넓고 깊다는 거 좀 오래됐죠. 그 유학과 요리사 생활에서 엄청난 이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국 학생들과 태국, 인도네시안 학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성장세죠. 일단 학비가 깡패입니다. 현재 환율로 2년 과정이 약 1,500만 원대이고 더 놀라운 건 학교를 다니면서 1년 동안을 풀타임 주당 40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 너무 사기인 게 바이아 요리대학교가 개교를 하고 상당히 많은 요리대학교에서 울상을 지었어요. 학생들이 진짜 여기에 많이 갔었거든요. 특히 학비 걱정이 있던 분들이나 경력이 있어서 혹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학교의 퀄리티나 간판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옵션이었죠. 거기다가 1년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었으니 말 다 했죠. 위치는 시드니 정중앙 타운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요리대학교를 시작한다면 바이아처럼 할 거예요. 요리사를 위한, 요리 유학을 위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퀄리티는 QCA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학의 목표와 과정은 다 다르니까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수의 학생들이 2022년도에 입학을 했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2023년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단과대학이 아니고 학교 규모도 상당합니다.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한국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등급 QCA와 견줄 만큼 네트워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계속 매달 네, 입학 시기가 미뤄지고 있죠. 학생들이 너무 많이 차서 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7월부터 기존 요리 과정이었던 커머셜 쿠커리에서 키친 매니지먼트로 바뀌는데 이 교육 개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요리대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전까지 주당 35시간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가까스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 기간이 1년으로 줄어버렸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요리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과제빵 유학에서는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 유학은 르꾸르동블루 아니면 에볼루션 밖에는 선택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2년 준학사 과정을 기준으로 총 학비 르꾸르동블루는 약 6,400만원의 학비지만 에볼루션은 약 2,300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해서 제과제빵 파티셰 유학은 에볼루션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죠. 브라질과 일본, 네팔 학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2년 개교를 한 신생요리대학교로서 한국인 미혜 매니저님 한 분께서 시드니의 요리대학교 판도를 바꾸셨다고 할 만큼 굉장한 열정으로 키워낸 요리대학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ABM의 요리대학교의 퀄리티와 학생 케어에 자신이 있으셨고 시작부터 엄청난 학생을 수속해버리시는 능력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단기간에 모두를 놀라게 했죠. 특히 좋은 점은 학생 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리 유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일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갑작스럽게 빠지게 되거나 학교 과제를 제때 제출을 못하거나 심지어 학교 과정을 페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학교에서 다시 학비를 내고 다니게 하거나 뭐 재시험 기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ABM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시설과 요리 교육 또한 기준 이상의 퀄리티는 보여주고 있어서 크게 불만은 없는 정도이지만 신생학교라서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들이 많을 뿐 천천히 한국 학생들의 관심도 받고 있는 요리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제 전문학사 총학비 약 2,300만원이고 주로 동남아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6개월의 유급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드니 소재 마지막 요리대학교는 글로벌 인스튜디오입니다. 딱히 한국에 홍보를 진행하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ABM 요리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한국 쪽보다는 동남아 쪽 시장을 주로 노리는 대학이라서 한국 학생들이 거의 없죠. 유학원에서는 거의 저희가 최초로 다뤘을 만큼 생소하실 요리대학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장점이 많아서 입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입학 대학교 입학 전 어학연수 그 영어 교육 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학비로 연계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죠. 실제로 요리 대학 비용보다 어학원 비용이 비싼 게 요리 유학의 아이러니만큼 이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일반 요리 대학교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6개월의 실습을 이제 유급 실습 기간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글로벌 인스튜디오는 약 9에서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리 유학에서 이 유급 실습 기간, 인더스트리얼 플레이스먼트라고 불리는 요 실습 기간에 따라서 학교 선택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한국 학생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앞으로 큰 무기 하나를 손에 꽉 쥔 그런 이제 요리대학교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로 요리대학교는 퍼스트 브리즈번 골드코스트의 캠퍼스를 둔 큰 재단의 요리대학교이죠. 이번 그리니치 컬리지로 통합이 되면서 이름이 그리니치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없으시길 바래요. 합병으로 또다시 덩치가 커진 세로의 요리대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간 그리니치 컬리지는 일전에 워홀로 뭐 퍼스나 브리즈번이나 골드코스트 지역에 살아봤던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찾으시는 학교인데 이 지역에 친척이 살거나 뭐 일자리가 이미 있거나 도시의 생활보다는 워라벨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으로 요리 유학을 많이 생각하시죠. 2022년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세로를 찾아주셨듯이 2023년도 새로 바뀐 이름인 그리니치로의 입학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도시로의 유학에서는 선택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테이프에서 막 빡빡한 과정을 견뎌내시기가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서 그리니치 학비도 뭐 저렴도 하고 시설도 좋고 재단도 단단하고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소도시에 있는 요리대학교의 특성상 한 인종이 많이 몰리는 경향도 별로 없고 로컬 호주 학생들도 많으니까 정말 호주다운 생활과 대학생활을 기대하고 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호주 국경이 열리고 1년간 호주 요리 유학 시장의 변화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요리 유학은 크게 학벌이란 게 있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죠. 전문대가 뭐 이름 있어봤자 어차피 기술직은 경력이니까. 하지만 학교의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에 따라서 그 경력을 만들어가는 게 뭐 도움이 될 학교가 있고 최악의 학교가 있을 것이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보유한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정하는 것이 유학의 성공에 가장 큰 열쇠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셰프크루는 종합유학원이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유학을 다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요리 유학에 집중을 하고 있는 호주 유일의 요리 특성화 전문 유학원이죠. 수속에 애쓰는 유학원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갖추고 학생들의 직업 교육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유일한 유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10년 시드니 셰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4위 레스토랑, 3앳, 1앳, 5스타 호텔, 뭐 카페, 케이터링 등 다양한 업종에서 경력을 쌓아 2012년도 한국인 최초로 뉴사우스웨일스 영셰프 파이널리스트라는 영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사로서 선배로서 쪽팔리지 않게 현실적인 정보, 사실적인 유학 이야기들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공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꿈을 파는 유학원이 아니라 해야 할 건 하고 눈앞에 있을 공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잔소리하는 그런 유학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